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가족의 요구를 고려한 식사를 선택할 수 있다. 교과서는 페이지 50쪽이에요. 교과서 50페이지 펴셨나요? 균형 잡힌 하루 식사 계획 방법을 참고해서 자신의 하루 식사 계획을 계획해보자. 첫 번째는 자신의 식품군별 1일 권장 섭취횟수를 파악하여 적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죠. 1일 권장 섭취횟수가 나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나이 성별에 따른 자신의 1일 권장 섭취횟수를 먼저 알아두시고, 두 번째, 1일 권장 섭취횟수를 새끼와 간식으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적습니다. 하루에 섭취횟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루 동안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과 간식으로 배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끼니별로 배분된 권장 섭취 횟수에 맞게 섭취할 음식의 종류와 식품 재료의 분량을 정해서 적습니다. 네 번째, 완성된 식사 계획을 친구들과 서로 비교해보고 잘된 점과 개선할 점을 평가해보면 됩니다. 어렵죠? 쉽진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따라해서 여러분의 균형 잡힌 식사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식생활의 환경 변화입니다. 현대에는 가족 규모가 커지고 있나요? 축소되고 있나요? 축소되고 있죠?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은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산업의 발달로 식생활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식, 가공식품의 이용이 급증하고 개인과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식사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좋은 식사란 건강과 즐거움을 주는 식사를 말하고요. 가족이 함께하는 좋은 식사를 위해서 가족 모든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서 식사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나이에 따라서 권장 섭취 횟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가족 구성원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서 식사를 계획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요구를 고려한 식사의 선택 교과서 52페이지입니다. 식사 선택 시 고려할 가족의 요구는 네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가족의 영양, 가족의 식비 예산, 경제적인 면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의 기호, 가족의 시간과 노력입니다. 가족의 영양이랑 여섯 가지 식품군에 대해서 우리 수행평가했으니까 이제 잘 아실 텐데요. 그 여섯 가지 식품군을 고루고루 포함해서 영양상 균형 잡힌 식사를 선택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가족의 식비 예산입니다. 경제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식품 구매나 외식을 할 때 식비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비용을 선택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식사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족의 기호예요. 가족이 좋아하는 식품과 음식 조리법을 포함한 식사 선택을 해야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식품을 선택한다거나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식사는 모든 가족의 식사를 함께 할 때는 좋은 요리 방법이 아닙니다. 가족의 시간과 노력, 가족 생활 시간을 고려해서 조리나 외식을 할 때 시간과 노력 면에서 능률적인 식사를 선택해야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이제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식품 선택을 해서 요리를 해서 여러분의 식사를 계획할 수는 없는 거죠. 식사의 평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족의 요구를 고려한 식사를 계획하고 선택한 식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것이에요. 영양, 경제, 능률, 기호 면에서 잘된 점과 개선할 점을 평가한 후에 평가 결과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식사 계획과 선택에 반영하여 건강하고 합리적인 식생활 영위가 가능해집니다. 식사평가표예요. 교과서 53페이지에 있어요. 영양에서는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포함되었는지, 평가 척도로 잘 됨, 보통,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선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식품군별 1일 권장 섭취 횟수를 충족했는가? 지방, 당분의 섭취량이 적절하였는가? 지방 당분은 많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제면입니다. 하루 식사 비용이 적절하였는지, 대체 식품과 계절 식품은 적절히 이용되었는지, 예를 들면 가격이 비싼 식품에 대해서 그거에 싼 가격의 대체 식품을 선택할 수 있고, 계절 식품을 선택하면 경제적으로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음식의 약은 알맞게 선택하였는지. 능률적인 면은 첫 번째입니다. 식사 준비나 외식 시 시간과 노력은 적절하였는지. 두 번째, 가족 역할 분담은 잘 이루어졌는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중에 어느 한 분만의 노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역할 분담을 이루어서 식사를 준비했는 것도 능률 면에서 평가 요소가 돼요. 세 번째, 설거지와 뒷정리는 잘 이루어졌는가? 식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단계까지, 정리 단계까지가 모두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호면. 가족의 입맛에 맞았는가? 다양한 식품과 조리법을 사용했는가? 음식의 맛, 색, 질감은 조화를 이루었는지도 다 평가 요소에 들어갑니다. 53페이지에 밑에 있는 사고력이 터지는 활동 시간이에요. 우리 한번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의 하루 식사가 어떤지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 볼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한번 이번 주말에 여러분의 식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려해서 이 1, 2, 3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면, 우리 가족의 식사에서 잘된 점은 무엇인지. 두 번째, 우리 가족의 식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 우리 가족의 식사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54페이지에서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앞에서는 영양과 경제, 능률 면에서 어떻게 식사 계획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안전을 생각한 식사를
할수 있도록 식생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서 다시 만나서 시험을 보는 시간이죠. 가정은 시험범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저희가 지금 수행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음번에 만났을 때 수행평가 마무리 잘할수 있도록 하시고요. 60분 중에 20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평가 요소 표를 나눠드린 대로 그 표를 보시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6가지 식품군에 모두 따라서 썼는지 각각 내용 하나와 사포가 다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팁으로 조사해오는 두 가지 항목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첫날은 준비물이랑 내용을 다 검사를 하였는데요. 두 번째 주는 들어가져 있는 내용을 좀더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